SK텔레콤의 AI 센터에 있는 권세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구라는 걸 들어보신 분 혹시 한번 손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제 누구가 출시한 거는 2016년인데 작년에 이제 이런 다른 서드 파티 개발자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공모전도 열고 있고 이렇게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누구 컨퍼런스가 그 삼성역에 있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컨퍼런스도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누구 플랫폼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전에 설문조사를 좀 받았는데, 누구를 개발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90% 정도가, 이 누구 플레이라는 거를 개발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이런 입문 단계부터 실습 단계까지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입문 단계로 저희 공모전을 소개를 좀 드릴게요. 플레이 개발 공모전 소개를 좀 드리고 누구가 그래도 써보시긴 했겠지만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누구 플레이라는 거가 뭔지 이제 뭘 만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툴인 플레이 빌더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플레이 빌더와 연동된 백엔드 프록시라는 서버를 어떻게 개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드 파티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또 다른 이제 하위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할 때는 그 요즘에 사회적 가치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생활 정보 서비스, 유틸리티, 게임 같은 음성의 기반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놓은 게 사회적 가치가 있죠. 이거 중요시 여기 요즘에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 대상이나 혹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에 대한 타겟으로 한 서비스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서비스라고 합니다. 줄여서 SV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참가 대상은 뭐 개발자로 표현했지만 뭐그 기획자 포함해서 이 누구 플레이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을 타겟으로 하고요. 뭐 1인으로 나오셔도 되고, 팀으로 출전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팀은 5인 정도까지를 가이드를 드리고요. 너무 많아지면은 또,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법인도 참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제 참가 접수를 받아요. 그 디벨로퍼스에 들어가시면은 그 참가 신청하는 그 URL이 있는데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일단 참가 접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참가 접수한 다음에 실제로 플레이 개발을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8월 18일까지, 8월 18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개발한 거랑 그거에 대한 제안서, 기획안이라든지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걸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개발하신 실제 플레이를 저희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서, 이제 본선 진출자를 좀 가르고, 그 다음에 본선 진출하신 분들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PT 심사를 한번 더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상식 날 저희가 부트캠프라고 저긴 적혀 있는데, 부트캠프까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 부트캠프는 뭐에 대한 거냐면 저기 수상 특전에 보시면은 수상 특전 1번에 보시면은 수상팀들은 SK텔레콤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상식 날부터 4개월 동안 그 사무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을지로 3가나 여기 서울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뭔가 스타트업이 되고 싶으시거나 혹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멘토링이나 그 세미나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1기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공모전에 수상하신 팀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하반기 공모전에 수상하시면 2기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금인데요. 최우수상 한 팀이 1,000만 원, 그리고 우수상 두팀 500만 원씩. 장려상, SV상은 아까 여기서 제가 사회적 가치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요 주제로 그 플레이를 개발하신 그 팀들 대상으로 SV상을 이제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작상은 이제 플레이를 여러 개 제출하셔서 이렇게 3개 이상 제출하신 팀들 중에 이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입상은 5팀. 예, 입상까지 총 13개 팀을 이제 수상하게 되고요. 일단은 심사 기준에 미달하면은 수상이 제외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공모작당 하나의 수상만 이제 시상 가능하고, 중복으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상에 이제 중복 수상될 경우에 상위 수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수상 특전은 아까 1번은 말씀드렸고, 2번은 이제 제가 컨퍼런스가 이제 10월 달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선 초대해드리는 그게 특전이 하나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수상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하시고자 할때뭐 클라우드 서버가 없어서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좀 받아서 일정 금액 정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좀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다만 이제 기간 내에 그 플레이를 서비스화 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더그 포스터만 보신 분들보다는 좀더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건 예선, 본선으로 나눠지고, 예선에서는 제안서, 제출하신 제안서랑 그 만드신 플레이를 저희가 실제로 한번 발화, 그 스피커나 뭐 그런 누구한테 발화를 해서 한번 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은 실무진들이 직접 하실 거고, 이때 심사 기준은 뭐 사용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 완성도가 좀 있어야 되고, 창의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렇게 해서 총 예선에서 18개 팀을 일단 예선에서 하고요. 이 15개 팀 중에 이제 본선에 이제 PT, 팀별로 PT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PT 발표를 통해서 이제 13개 팀, 아까 수상 내역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13개 팀이 이제 최종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팅 관련해서도 아까 포스터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수상팀 중에 무조건 다 엑셀레이팅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 일단은 1대1 멘토링 지원이라 그래서 저희 그 엑셀레이터 전문가 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링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업 그저 인공지능 AI 쪽 사업부서에 담당자랑 또 멘토링을 좀 진행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더 사업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나 세무 같은 것들이 이제 회사를 차리실 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것도 되게 창업하실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매달 이제 진행을 해서 그 사업화, 그러니까는 법인화를 원하시거나 사업화를 원하실 때 이제
도움을 드리는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공간, 사무공간을 4개월 동안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누구개발을 이제 플레이를 만드신 거를 좀 더 저희랑 사업적으로 좀 뭔가 연관이 있거나 저희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유지 조건으로 이제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은 이제 뭐 금전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케팅이나 홍보를 뭐 같이 콜라보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상반기 때 이런 많은 팀들이 그 공모전에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10팀 정도 수상을 하셨고, 최우수상 팀은 1,000만 원, 그리고 우수상은 500만 원. 그 특이한 게 우수상 팀에는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예. 이렇게 상반기 또 진행했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개발 부문이 있었고, 아이디어 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부문에도 그 누구에 대한 플레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공모하신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한 번, 19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이렇게 공모전 두 번 진행해서 나온 그 서비스들의 현황이에요. 그래서 18년도에 나온 서비스들은 꽤나 많이 지금 서비스 지금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 마스터라고 구글 피트니스랑 연동한 운동 서비스, 롤 한판이라고 게임, 롤이라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을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19년도 상반기 때 이제 출품한 것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내에 또 심사 예정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공모전을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화돼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본인들이 만드신 플레이가 서비스가 되면은 이 누구 앱을 들어가셔서 메뉴를 누르고 하단에 가보시면 저런 식으로 이제 누구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까 공모전에서 입상했던 플레이들이 이렇게 쪼르륵 나오죠. 그래서 뮤직 엔터, 뭐 스마트홈 기능, 정보 생활, 뭐 유용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18개, 20개 조금 안 되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라는 이 그 서비스는 나온 지가 2016년에 나왔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누구 플레이라는 개념, 그 서드 파티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굉장히 초창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입상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시는 거고, 이 음성 기반의 AI 서비스라는 것도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